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장목 분야 17개 사업에 3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한 가운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5일 이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범사업 농가와 선도 농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평가회에서는 시범사업별 내부평가와 농가 만족도가 높았던 소형 양배추를 육성한 가공 외식용 채소단지 조성사업, 방열공기 순환팬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하우스 환경 개선 시범사업, 감귤과 만감류를 재배한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 등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사업의 탁월한 효과에 대해 높은 만족을 보였고 더 많은 농가에 보급되기를 당부했습니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내년에는 국비를 포함한 5억 1천만 원을 소득 장목 분야 16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특히 활발한 수출과 국내 판매 실적을 보이는 소형 양배추의 재배 면적을 30헥타르로 올해보다 2배 확대를 목표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군산 특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KBS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